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매달 상점에서 이 큐박스를 샀어요. 이렇게 캐리 큐박스는 저를 이렇게 너명 캐리로 보내요. 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봄에 디스마를 가야 했는데 지금은 피라테로 가줄게요. 이 아이템 머신 말고 이 아이템 머신 뒤에 있는 10젬스, 노멀젬스, 스몰젬스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 개 다 이 큐박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10이나 스몰젬은 안 써요 많이. 10은 완전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같은 메달로 큐박스를 사가지고 10 보석을 여기다가 주면은 아깝잖아요. 그리고 스몰젬도 그렇고 스몰보석도 같은 건데 어차피 주는 거는 스몰 또는 노멀인데 스몰이 더 많이 나오니까 필요가 없죠. 스몰은 다이아랑 루비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노말 보석들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자, 얘네들 한번 넣어볼게요. 헤비로 바뀌죠? 700개의 투박스가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노말 보석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만큼씩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다양한 노말 보석을 0에서 14개까지 획득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빵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헤비 투박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10 여기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되죠. 라이트 큐박스가 없다고 하죠. 그러면 스몰 큐박스는 미디엄 큐박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 보석으로 바꾼 헤비 큐박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는데 지금 99 됐죠? 하나씩 써져요. 암시장을 가면 이게 3개씩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빵도 많고 그 큐박스를 3개 준 것만큼의 뭐가 오진 않아요. 뭐 이것도 만약에 뭐 진주나 뭐 자수정 뭐 간에 이런 거 주면 또 가격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더 본전치기가 되죠. 자, 계속 뽑아볼게요. 와, 큐박스 다 썼습니다. 700개 큐박스를 깎고 뺄 때마다 이제 몇 개씩 나오는지 궁금해서 캡처를 해놨는데 한번 그 차이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개수를 하나씩 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개 큐박스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0 더하기 53 더하기 46 더하기 57 더하기
46 더하기 46 더하기 53 더하기 58 더하기 57 더하기 42 더하기 50 더하기 55 더하기 43 더하기 47은 5! 쿄박스 700개를 돌려서 총 703개의 보석을 얻었고요. 잘 났다 생각보다. 저는 무조건 깡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딱 거의 본점치기죠. 근데 이제 가격 차이로 보면 제가 사파이어 여기 아까 봤겠지만 여기 사파이어 뭐 아쿠아마린 오팔 뭐 진주 비치 이런 거 자수정 이런 애들로 이제 얘네들을 컵박스로 교환을 시켜서 한 건데 이제 보석값은 2배로 들어갔고요. 왜냐면 컵박스 하나 만드는데 보석이 2개씩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일단 제가 필요한 게 블랙문인데 블랙문이 지금 시세가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일단 루비 먼저. 루비가 650 루비가 거의 650 정도 하거든요. 시세가 곱하기 57 37,050원. 블랙문이 지금 거의 750? 일단 다이아몬드. 지금 제일 싼 시세가 180이거든요. 거의 200, 180에서 200 정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180을 먼저 봤으니까, 180으로 잡아서 가볼게요. 180, 곱하기 46개. 8,280원. 780만 골드. 50은 3억 9천. 블랙문, 다이아, 루비 이거 3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 뽑은 거 3억 9천 더하기 아까 다이아 8,280 더하기 그 다음에 루비 3억 7,050 하면은 8억 4,330만. 일단은 이 블랙문 50개, 그 다음에 루비 57개, 다이아 46개 이렇게를 제가 지금 구하고 싶어서 구하려고 하면 84,330만 골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젠도 하면서 구했던 이 메달로 제가 톱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안 쓰는 뭐 사파이어, 뭐 아쿠아마린, 뭐 진주비치 이런 애들 써가지고 가넷 이런 애들 써서 정도의 수익을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전에 보여드린 암시장보다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른 보석을 얻기 위해서 안 쓰는 보석을 갈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스피드링이 옛날에 뽑고 또 암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재밌어서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한번 뽑는데 탭박스가 한 개씩 까지니까 700번을 다 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700개까지 까는 영상을 만든 거고요. 다음엔 더 많이 들고 와서 까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희 또 봐요.